안녕하세요. 사진 조명 클래스의 파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조명으로 인물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직광 모드는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좋은지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의 직광 모드와 조명의 직광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직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할 때 직광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시잖아요. 왜 직광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직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적당한 밝기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빛을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을 하는데요. 그 직광 모드가 있는 이유는 이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가 반사식 노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가 반사식이 아니고 이런 입사식이었다면은 아마 이런 모드들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반사식 노출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광원, 즉 말하면은 태양 같은 그런 광원을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피사체에 반사되는 빛이 카메라에 들어오면은 그 빛을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색깔마다요,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광원에 일정한 빛이 들어오지가 않고 각각 여러 가지의 반사율에 따른 빛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노출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노출 방식인데요. 피사체의 배경이 검은색이면요, 피사체가 굉장히 밝게 나오고요. 피사체의 배경이 하얀색이면 피사체가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광 방식인데요. 반사식 노출계는요, 들어온 컬러의 빛을요, 흑백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것을 섞어서 그레이 18% 정도로 노출을 맞춥니다. 그레이 18% 정도의 빛이 가장 적당한 밝기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한 조건에서는 그레이 18%로 촬영을 하면은 우리가 보기 좋은 적정 노출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입사식으로 광원을 직접 측정을 했을 때는 하얀색을 촬영하면 하얀색으로 나오고 검은색을 촬영하면 검은색으로 나오지만 이런 반사식 노출계는 하얀색을 촬영을 해도 그레이 18%로 사진이 나오고요, 검은색을 촬영을 해도 그레이 18%로 나오게끔 카메라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출 보정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노출 보정이란 기능은 이 카메라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기가 촬영한 사진이 계속 어둡게 나온다든지 계속 밝게 나온다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면서 노출을 밝게도 어둡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출 보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노출 고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AE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피사체 이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노출을 고정을 시켜 놓고 다시 피사체로 구도를 바꿔서 촬영을 해서 촬영자가 원하는 노출을 만들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오늘 알아볼 측광 모드도 정확한 노출을 맞추기 위한 모드 중에 하나인데, 측광 모드는 평균 측광, 평가 측광이라고 해서 화면 전체를 평균을 내서 그레이 18%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 중점 평균 측광이라고 해서요, 중간 부분의 비중을 크게 하고 배경을 비중을 약하게 측광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팟 측광이라고 있는데, 화면 전체의 한 3.5% 정도의 중심 부분만 집중적으로 측광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카메라의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결국은
졸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노출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촬영 전에 결정이 되고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에 조명을 쓴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조명은 순광광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촬영 전에는 조명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조명이 자동 모드였을 때는 촬영하는 그 순간에 이 조명에서는 선 발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 발광을 해서 선 발광된 빛이 피사체에 반사가 돼서 다시 카메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 카메라에서는요, 이 반사된 빛을 측정을 해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측정이 되면은 그 거리에 맞는 광량을 조명이 발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사체의 밝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피사체의 노출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노출 보정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조명의 광량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와 조명의 측광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명을 사용을 할 때에는요, 이 카메라의 측광 방식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카메라의 A 모드로 조명을 필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이 피사체는 조명이 자동으로 측광을 해서 밝기를 맞춰주지만, 이 배경은 카메라에서 측광을 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스팟이나 중간부 중점보다는요, 평가 측광을 이용하는 게좀더 보기 좋은 사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조명을 사용할 때 카메라의 측광 모드는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